왓썸에 출시를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다급하게 출시했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뭐 수익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만의 맵을 갖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사이즈가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욕심도 솔직히 살짝 생기고, 그래서 이번 앱을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쯤으로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변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동호 낚시가 셜로우 낚시에서 약간 딥 쪽으로, 딥 중에서도 물고기가 은신하는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될 시기, 그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는 생각에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이 제작 과정에 뛰어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관여를 해야 되고, 뭐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문 기계가 찍어낸 듯한 그런 패키지라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말 수공예로 다,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조금은 허접한 면이 있을지언정 들어있는 맵의 어떤 가치 정도는 남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서둘러서 출시를 했고요.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은 걸로 조금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지금 왓썸의 호응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연륜이 좀 있으시고 낚시를 조금 오래 하셨고 저분 정도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낚시 뭐 굉장히 잘 하시고 그 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신 분 같다 라고 하는 분 위주로 지금 구매 의사를 밝히고 계세요. 되려 제가 예상했던 분과 좀 어긋났죠. 정말 안동호가 이렇게 자주 가지 못하시는 분, 외지에 계셔서 주말밖에 못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썼습니다. 엘사 위주를 써다가 그때 이제 우연찮게 제 손에 쥐어진 게 엘사였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쓴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엘사 제품들이 제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엘사 위주를 쓰다가 불과 한 2년 전에 이제 으로 H4 제품으로 이제 싹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난항은 있었죠. 제가 H4 제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다 보니까 근 한 1년 동안은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 이렇게 파워 누르고 수심하고, 누군가 이제 수심하고 뭐 수온 체크만 한다고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가, 근래에 제가 이제 이 왓썸앱이라는 거를 개발을 함에 컴퓨터 상에서 또 그 기기 어군 탐지기 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작동을 하고 어떻게 구동을 하고 어떤 연동관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짝 조금 알아갈 때가 되니까 이제 조금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내에 반수 이상이, 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반반이니까 조금 더 할까요? 한 뭐 한 70-80% 이상이 제가 엘사 제품을 다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엘사 제품 와서 웹은 안 나왔느냐, 언제 나오느냐, 출시를 해달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 왜냐면 테스트할 제품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1, 2만 원짜리, 1, 20만 원짜리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구비해 놓고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진짜 뭐 농담 반 진담이지만 젠1 2급 엘사 제품을 혹시 플로터 GPS 플로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협찬을 좀 해주시면 제가 개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협찬해 주신 분한테는 뭔가 이렇게 소정의 뭔가 약식의 뭔가를 제가 제공하지 않을까. 이게 영상으로 이제 찍어놨으니 뭐 빼도 박도 못한.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할 장비가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용으로 엘사용으로 변환을 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남은 건 테스트죠. 기기에서 혹은 탐지기에서 작동을 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테스트를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아직 시판을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필드에서 낚시 생활을 하고 계실 분들 이게 어근 탐지기에 뭔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과 어근 탐지가 그냥 백지자처럼 하얀 것과는 저는 차원이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공해드리는 와서 어맵이 100% 그 자리에 그 포인트에 핀포인트처럼 박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근 탐지기 내에 플로터에 그냥 내가 임의로 찍어 놓은 점들 웨이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만 있는 거랑 바위, 나무, 브러쉬, 그물, 그 다음에 드롭오프, 물골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감대로, 느낌대로 해왔던 연륜대로 이렇게 낚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 절대 다 포인트 같고 다 예술적으로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배스는 있을 만한 곳에 있다 검증하듯이 물속의 은신처를 표시해 둔 곳은 곳 위주로 낚시를 했을 때의 그 조각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런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얀 도화지에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시오 하면 네모 박스가 시선에 걸리고 네모 박스에 마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모 박스를 응용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듯이 왓서비비 그런 겁니다. 표시가 돼 있는 곳에 던져야 될 것 같고 거기 이게 있을 것 같고 뭐 있다고 가정하고 뭐 그렇게 낚시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곳에다가 뭘 그려야 될지 어떤 걸 던져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